예, 카오스 재단 한국 뇌연구원 그리고 이브로가 함께 기획한 특강 뇌속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게 된 한국 뇌연구원의 주재열입니다. 가을 바람이 완연한 오늘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이 셌고 비도 많았는데 오늘 저녁은 정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상쾌한 저녁입니다. 이렇게 평일 저녁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혹시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IBRO, 즉 이브로라는 보라색 포스터를 좀 많이 보셨나요? 이브로는 1961년 그때 출범하여 4년마다 세계 뇌신경 과학자들이 서로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는 총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 대구에서 두 번째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브로는 여러분에게 뇌과학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카오스재단 그리고 한국뇌연구원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브레인쇼 뇌속으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속으로입니다. 자, 여러분, 뇌속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게 된다면 어디로 여행을 하고 싶으세요? 아까 설명에도 나왔듯이 우리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뇌? 아니면은 운동을 담당하는 작은 어린아이의 주먹만한 우리 뇌 뒤에 위치한 손뇌? 또는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저장하고 또 꺼내어주는 그런 해마? 자, 오늘 첫 번째 강연 주제는 아주 매우 흥미롭습니다. 강연 주제는 이온 채널의 발견과 기능, 그리고 의학 및 양리학에서 이온 채널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온 채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무엇일까요? 자,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운동 많이 하시고 드시는 이온 음료입니다. 게토 땡땡땡, 포카 땡땡땡땡땡. 이런 음료들을 많이 드시죠? 이렇게 땀으로 빠져나간 필수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우리 몸에 대표적인 이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혈액 속 산소를 운반하는 철 이온들이 있고 칼륨과 함께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나트륨 이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뼈와 치아를 구성하며 심장 박동에 관여하는 칼슘 이온도 존재하고 있고요. 자, 이런 이온들이 신경 세포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우리는 이온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온들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 이런 이온 채널은 세포막의 단백질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하신 에르빈 네어 교수님은 이런 세포체에 이온 통로가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시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온 통로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네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IBRO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저명한 뇌신경 과학자들이 모이는 총회인데요.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소개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셨는데요. 저희 몸속의 신경은 척수를 통해서 근육까지 뇌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현상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약 250년 전에 이태리에 루이지 갈바니와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두 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개구리의 신경을 자극하면 개구리의 근육이 경련한다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었고 당시에 사람들은 이 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전기 충격을 통해서 몸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스페인의 유명한 신경해부학자 라모니 카할이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뇌가 매우 섬세한 네트워크 로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신경세포 즉 뉴런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뇌에는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뉴런은 1000개에서 1만 개 정도의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라모니 카할은 당시 이미 이 신경계 내 신호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이 신호가 중추신경계로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작은 화살표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바로 신호의 흐름이라고 여겨서 그가 표시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현미경을 이용한 조직 관찰을 통해서만 이런 개념을 생각해냈지만 대체적으로 옳았다는 것이 훗날 밝혀졌습니다. 물론 라모니 카할이 이 신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베를린에 율리우스 베른스타일이라는 생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복잡한 기계를 제작했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해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전압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신호는 1000분의 1조 또는 1밀리세컨드 정도만 지속이 되는 굉장히 짧은 신호였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활동 전이나 신경 충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막 이론이라는 것을 고안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각 세포는 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데 이 막은 전기적으로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막은 단열재처럼 안과 밖을 구분해주면서 체내에서 전달되는 전기 신호는 이 막에서 생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이 활동 전위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영국의 생리학자인 호지킨과 헉슬리는 오징어의 거대 축삭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이 막을 탈분극시키면 먼저 내향 전류가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운반이 되면서 발생하고 그 뒤에 시간 지연을 두고 칼륨 이온 전류가 발생해서 계속 유지되면서 바깥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륨 이온 전류가 밖으로 나가면서 휴지 전위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분 방정식을 적용해서 이러한 성질을 지닌 막은
이 축을 통해서 전파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알려진 지식의 수준은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미네네에 있는 디터 룩스 박사님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제게 박사학위 프로젝트를 주셨는데요. 달팽이의 뉴런으로부터 전압을 측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논문을 작성할 때 그렸던 그래프인데요. 호지킨과 헉슬리가 발표한 전기적 흥분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저는 당시에 전통적인 미세 전극을 통해서 내 외부의 전압을 측정했고 양의 전류를 흘리면 탈분극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전압이 상승하는데요. 이때 전압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나트륨 이온이 호지킨과 헉슬리의 연구와 같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내부가 양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 이후에 칼륨 전류가 흘러나가면서 전위가 초기 수치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 전위라는 것은 막의 투과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당시의 중요한 의문은 이 투과성 변화를 유발하는 분자 기전이 대체 무엇인가였습니다. 호지킨과 헉슬리는 전류가 교환되는 게이트, 즉 관문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게이트를 통해서만 이온을 교환할 수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Now we, 저는 당시에 이 노벨상을 공동 수상한 자크만 박사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졌던 의문은 이 호지킨 헉슬리의 게이트가 개폐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통로가 개폐될 때 계단식으로 변화하는 전류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훌륭한 가설이었는데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전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는 10분의 1 나노앰프 정도의 저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작은 단위까지 측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단위에 대해서 예를 도와드리자면 지금 이 화살표가 전류의 크기를 로그지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자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평균적으로 1000mA입니다.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였는데요. 굉장히 작은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피코 암페어 단위인 10^-12승까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기법은 세포 안으로 미세전극을 밀어넣는 대신 단순히 전해질이 들어간 유리 피펫을 세포 표면에 대듯이 밀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작은 막의 영역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 영역에 이 게이트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즉 통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저희가
여기에 전압을 가했을 때 증폭기에 연결을 시켜서 미세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가설이었지만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서 저희가 이런 계단식의 전류의 상승과 하강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류의 변화는 아세틸콜린 채널의 개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압에 의해서 개폐되는 채널이 아니고요.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개폐되는 이온 채널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기법을 개선해 나갔는데요. 그 결과 이 변화를 아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생화학의 발전으로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불리는 막 단백질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오량체의 막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작용 원리를 보면 아세틸콜린이 이 수용체와 결합하면 단백질 형태가 바뀌면서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이온 채널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변화하는 것은 단백질의 형태를 바꾸면서 개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게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원래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전기적 흥분성이라는 것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호즈킨과 헉슬리가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포닥이었던 프레드릭 지그워스와 함께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근육으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전기적인 흥분성이 높은 또 다른 종류의 근육으로 실험을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탈분극이 될 때 이것이 어떻게 수축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막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류의 수치를 평균화해서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전기 자극을 준 이후 거의 직후에 바로 전류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류 수치를 평균을 내서 보면 그 평균 값이 굉장히 짧게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즈킨 헉슬리가 오징어의 거대 축색을 통해서 보여준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측정치가 있는데요. 전기 및 화학적 흥분도가 바로 이 이온 채널을 각각 변경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으로 연구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궁금증이 해결되고 또 그 외에도 새로운 연구에 대한 또한 호기심과 또한 관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진행했던 것은 저희가 적용했던 방법은요. 기존의 방법보다 거의 100배 이상 민감도가 높은 방법인데요. 그를 통해서 그전에 몰랐던 다양한 부분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다양한 연구소에서 저희 기법을 통해서 바로 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밝혀낸 그런 새로운 사실은요. 바로 이 이온 채널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기 흥분성이 있는 조직이나 이런 근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온 채널이 우리 몸 안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마다 또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심장입니다. 지금 심장에서 이 심박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심장 근세포 같은 경우는 그 활동 전위가 신경 활동 전위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 심실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 전위에서 이 그래프의 숄더 부분이 상당히 넓게 나타나는데요. 바로 심장의 수축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이 나트륨 이온과 또한 칼륨 전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칼륨 채널이 바로 이 심장 활동 전위의 조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온 채널이 여기에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조절 기제가 바로 이 심방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율 또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 발견된 사실은요. 바로 이 이온 채널이라는 것이 바로 약물 표적화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지금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경험적인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니트렌디핀이라고 하는 칼슘 차단제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니트렌디핀이라는 물질을 바로 헤럴드 로이터라는 그 양리학자가 발견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심장 근세포 연구를 하던 중에 실제로 여기 하나의 어떤 채널이 있는 특정 유형의 패치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 채널이 아주 빠르게 연속으로 개폐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한 채널에 있는 그 패치에서 바로 이것이 칼슘과 관련된 패치였는데요. 거기에서 즉 전압 의존 채널이라고 하는 그 칼슘 전류를 띠는 경우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의 패치를 탈분극했을 때 이 채널이 아주 빠르게 연속으로 개폐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통제군인데요. 이 통제군과 비교해 봤을 때 니트렌디핀과 굉장히 동일한 상황에서 실험을 한 것인데요. 그 개폐 횟수가 훨씬 적었고 또 채널의 개폐도 같은 것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간헐적으로만 상승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칼슘 유입도 적었고 심장 근세포의 수축력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관의 탄력도 줄었는데요. 이러한 채널이 또한 혈관 안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요, 바로 미멘틴이라는 약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처방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바로 알츠하이머 증상 완화제입니다. 이것은 치료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요, 환자들이 복용을 하면 그 증상을 좀 더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위 NMDA형 글루탐산염 채널 차단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흥분성이 높은 채널이고 저희 뇌나 뇌의 시냅스 같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NMDA 타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타입들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글루탐산염 채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바로 관련된 증상들이 조금 완화되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 그 증상들을 좀 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지금 두 번째로 그 처방이 많이 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례는요. 바로 VX770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은 바로 수송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그런 복합물입니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특정 형태의 낭포성 섬유증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 소아 같은 경우에 이 낭포성 섬유증이 있는 그 유아들에게 치료제로 쓰고 있는데요. 이 VX770이라는 물질은 소위 바로 특정 형태의 낭포성 섬유증에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일부 환자, 즉 이 해당 채널에서 특정 변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어서 유전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형에 따라서
그 유전 특정 유전자에 따라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저희가 새로 발견한 사실은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온 채널에 결함이 있는 경우 내지는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여러 유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다 적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정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심장 그 근육과 관련된 근긴장과 같은 질환이라든가 2형 당뇨병이라든가 그리고 중증근무력증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낭포성 섬유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전자 3만 개 중에서 약 200개가 이온 채널에 바로 코드화되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이가 생기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유전 질환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즉 아까 낭포성 섬유증 같은 경우가 바로 이 VX770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VX770이라는 물질은 특정 유전형이 있는 환자에게만 이것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유전형에 따라서 그 분자가 바로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좀 조절을 해서 이것을 세포막에다가 다시 적용을 시켜줬을 때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백질이 이 막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형에 따라 실제로 바로 이 물질이 실제 클로라이드라는 수송 단백질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유전형에 따라 효과가 있는 물질,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약 유전자 300만 개 중에서 200개 정도가 이온 채널에 코드화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는 것은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세, 네 개 채널들 지금 이제 분류해 놓은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다양한 수많은 그 칼륨과 관련된 이온 채널들에 대한 연구가 나와서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한 채널은 예를 들면 나트륨과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한 채널은 예를 들면 칼륨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로 그 전압에 따라서 개폐되는 그런 이온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글라시딘 등과 같은 물질을 통해서 개폐되는 그런 이온 채널들입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들은요. 저희가 아직 저희 패치 클램프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전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채널도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새로운 미지의 영역들은 바로 그 다음에 장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새로운 밝혀진 내용인데요. 바로 굉장히 흥미로운 역할입니다. 바로 냉온 감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피부를 보시면 여기에 다양한 수용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각을 느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바로 신경 말단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냉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신경 말단부에 위치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 바로 이 이온 채널이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널들은요, 모두 소위 그 TRP라는 족에 속합니다. TRP라는 것은요, 바로
일관성 수용체 전압이라는 것인데요. 이 TRP 조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곤충의 눈 같은 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TRP, Transient Receptor Potential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민감한 방법이 있어야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곤충의 눈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 13개 정도 조기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 온도 변화에 따라 개폐되는 그런 이온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추운지 더운지에 따라서 이것이 개폐가 되고요. 적정 해당되는 온도가 되면 이것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되고요. 예를 들어서 TRPV2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열감이 있을 때 개폐 작용이 일어나고요. 각 그 레인지마다 그러니까 그 적정 기온마다 그 온도에 따라서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보면요. 우리가 소위 그 생리학적 온도라고 부를 이유는 그 온도대를 모두 커버합니다. 여기서 특히 놀라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이 연구자들이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채널 개폐라는 것이 단순히 온도 변화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개폐 거동이 결정되는 것은 바로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물질들도 있는데요. 이런 특정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매운 고추를 먹을 때는 약간 열감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운 고추에 있는 바로 그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바로 TRPA1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멘솔이라는 것, 예를 들면 그 박하에 들어있는 이 멘솔 성분 같은 것은요, 약간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TRPA1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각 해당되는 그 온도대에 따라 우리에게 열감을 주거나 아니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셨을 만한 그런 이온 채널에 대한 연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 이 연구를 진행했을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모두 바로 이 다양한 연구자분들 덕분이었습니다. 버크 사크만이라는 저희 뮤니크 연구소에 계신 박사님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양한 이온 채널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조작하고 또 기록할 수 있는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또 다양한 포닥 학생분들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멋진 강연 들려주신 네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So thank you for your really nice talk. So I think it is really surprising that so many ion channels. 굉장히 놀라운 것은 저희 체내에 굉장히 많은 이온 채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질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질이나 또는 심장 질환 등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뇌신경세포뿐만 아니라 피부신경세포에서도 이러한 많은 이온 채널이 존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Shall we start Q&A now, sir? 그럼 Q&A를 시작할까요? Q&A를 시작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 교수님께 오늘 강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참고로 이번 기회가 아마 여러분들이 노벨상 수상자분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고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아, 제일 먼저 예. 특정 온도에서 열리는 이온 채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건강법으로 냉온욕을 하거든요.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은
채널이 다르게 열린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슷하게 뭐 고추를 먹었을 때 열리는 채널과 또 그 박하를 먹었을 때 열리는 채널이 또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냉온욕하는 효과나 그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따뜻한 채널 열리는 음식을 먹거나 차가운 채널 열리는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서 반응한 효과가 비슷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채널들은 저희 신체의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저희가 고추와 같은 물질을 먹을 때 채널이 열리는데요. 이러한 일부 채널들은 저희 위장에서 또는 뱃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몸이 이를 활용해서 음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음식에 대한 신진대사를 조절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고추와 같은 음식은 맛있기도 할 뿐더러 이것이 건강에 해롭진 않지만 반대로 저희 신체를 더 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질문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예.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전문적인 질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 저쪽에 계신 여성분, 남성분. 죄송합니다. 예, 강연 너무 잘 들었어. 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아까 그 저기 이온 채널이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온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그 이온 채널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그 유전자가 이온 채널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ll cells. 네, 저희 세포는 각자 그 단백질을 생산해 냅니다. 그 세포 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DNA가 모든 세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바로 이런 모든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절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절 과정으로 인해서 특정 세포는 특정 단백질만 만들어내고 또 다른 세포는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소위 하우스키핑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세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관장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온 채널은 그것이 필요한 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신경세포가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우리 그 칼륨 채널과 나트륨 채널들이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 단백질을 우리가 그 기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담당하는 바로 이 우리 시각과 관련된 단백질을 또 생산하는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또 광 변환 같은 경우를 담당하는 또 다른 그 세포도 있어서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 분 정도 더 받을 시간이 잠깐 나오는데요. 예, 가운데 분. 잘 모르겠는데 이온 채널하고 리셉터 하는 개념하고 좀 같은 건지 비슷한 건지 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온 채널 and receptor. 이온 채널과 리셉터 수용체요. Some channels. 네, 일부 채널은 단지 통로 채널일 뿐입니다. 전압에 영향을 받는 채널도 있고 이것이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개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채널이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채널들은 그 개폐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위한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널들은 특정 물질과 결합할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자 안에 수용체와 이펙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이제 마지막 한번 짧게 받겠습니다. 잠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이 이온 채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명 연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나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어떤 효과로 앞으로 생명 연장 부분하고 그 의학적인 접목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소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박사님이 좀 더 젊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부분에 더 연구를 하고 싶으신지, 예,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오케이. 네. Can ion channels prolong your life? 네, 이온 채널이 과연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I mean, you need the ion channels. 일단 이온 채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몸의 기능을 개선한다거나 우리가 이온 채널을 글쎄요 이걸 과연 우리가 생명 연장에 과연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온 채널이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또 어떤 생리학적 영향을 주는지는 물론 이후에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분명히 도움은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만약에 더 젊어진다면 뭘 하고 싶냐라고 여쭤보신 거였죠? 네. 글쎄요. 저는 다시 과학자가 돼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많고요. 흥미로운 부분도 많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이 생체 전기라는 것에 대해 정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해했다가 또 조립했다가 라디오도 분해했다 조립했다가 이런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졌고요. 특히 생체 전기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다시 돌아간다면 그리고 뭐 누군가 어떤 이론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바로 바이오 인포매틱스를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문은요 바이오 인포매틱스라는 것은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새로운 테크닉을 접목해서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취합해서 뭐 지놈이라든가 다양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더. 근데 아까 계속 very last. Thank you very much. Very interesting lecture. My question more maybe technical or maybe more fundamental. 어려울 수도 있고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저희 신체에는 굉장히 많은 분자가 있습니다. 오픈 채널을 과 결합을 하는 물질도 있는데요. 이런 것, 이런 물질들이 수용체의 활동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차원에서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물질이란 것이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수용체 오스테릭 모듈레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개폐를 조절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아노스테릭하게 조절이 되는 채널의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더 작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개는 아세틸콜린과 결합하는 곳들이 존재합니다. 분자가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의 양이나 즉 서로 간에 물질이 이동하는 수준을 조절하는 것은 이 분자 전체의 복잡한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입니다. I mean, say when acetylcholine binds. 아세틸콜린이 이러한 영역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단위의 총 에너지는 증감하게 되는데요.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화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어떻게 바뀌는지 등의 행동이 이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진짜 Excuse me, sir. Well, there may be more, but it's easier and to understand. 단순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상태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받겠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이번에 교복 입은 학생분에게 한번 기회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TRP가 그 곤충의 눈에서 발견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TRP가 우리 몸에서는 냉온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곤충의 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Well, TRP channel. 네, 트리플 채널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곤충의 눈에 있는 것은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은 온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곤충의 눈에서는 저한테 또 이것을 자세히 또 물어보시니까 잠시 당황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온 채널은 바로 투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정하건대 제가 또 자세한 세부 사항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 뭐 궁금하시면 이게 어떤 채널이 바로 우리 눈에서 시각을 조절하는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 곤충 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제 과학자가 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과 기능을 밝게 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강연을 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훌륭한 학생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이온 채널에 대한 좋은 강연과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이온 채널의 연구는 인류의 질병 치료와 신약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뇌과학의 역사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신 후에 다음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오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